지금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그리고 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 개소식 및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또 이제 가맹점간에는 항상 상생관계, 협력관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도에서도 많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의 입장에 있는 또 의뢰 입장에 있는 가맹점 사장님들의 같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맹본부에게는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태생적으로 가맹본부에 비해 경제적인 열세, 정보의 비대칭적 구조에 있는 점주들에게는 유사시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재원과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결성을 지원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이 진일보하는 계기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례를 경실련에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국회든가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뭐 필요한 법률을 뭐 위반을 한다라든가 하는 데까지 이제 그 활동의 폭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5시 사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상시로 접수를 하고요. 온라인으로는 경실련 홈페이지와 이메일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은 사전 방문 약속 후에 경실련에서 법률 상담관과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